tech, an excellent high-tech base. You have highly qualified people.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 입성에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우주강국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1993년 6월 한국 최초의 과학 로켓 발사 이후 3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 나루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누리호가 3300도씨의 초고온 화염과 굉음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이 상황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세계 언론들은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AP통신은 누리호 발사 과정을 가장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한국은 오늘 독자 개발한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놨다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역내 우주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이며 이번 발사는 다양한 위성 운용과 우주 탐사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였다고도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의 길이는 47m로 건물 12층 높이에 해당한다. 프랑스 발사체 아리안5보다는 조금 작지만 탑재체 용량은 누리호가 6배 이상 크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해 시험 위성을 실은 누리호를 발사해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1톤급 이상의 위성을 실을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7번째 국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발사 성공은 북한이 군 첩보위성 발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는 점도 주목했는데요. 영국 가디언은 한국은 오늘 처음 상업용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군사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북한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 정찰위성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올해 말 첫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CNBC는 누리호가 과거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위성과 달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초의 우주발사체라는 점과 한국의 자체 로켓 기술만을 사용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의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영 알자지라 방송도 이번 누리호 발사를 두고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의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외신들은 한국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3번 더 발사할 계획이며 한국은 2032년까지 달에 2045년까지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죠. 외신들은 일제히 한국이 지난해 1톤 이상급 탑재체 우주수송 기술을 세계에서 7번째로 확보한 데 이어 실용위성을 나르는 실전에 성공하면서 우주 경제시대에 성큼 들어섰다고 극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공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리 손으로 만든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쏘아올리겠다는 목표로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나루호부터 지금의 누리호까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해왔죠. 2001년부터 발사체에 대해 투자를 시작했고 2013년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루호가 땅을 뒤흔드는 진동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두 차례의 실패와 거듭된 발사 연기 끝에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거두며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1단 주엔진을 러시아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기술자립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고 수많은 난관과 맞닥뜨려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300톤급 주엔진을 완성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빠른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주엔진을 달고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올라갔지만 3단 엔진이 예정보다 일찍 꺼지며 모형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4일만 해도 발사가 한 번 연기되면서 우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실패와 거듭된 발사 연기 끝에 세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거두며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리호는 실용 인공위성 8기를 탑재하고 고도 550km까지 목표대로 비행했습니다. 이어 실용위성 8기 중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시작으로 큐브위성 7기를 차례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주강국 반열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진짜 위성을 성공적으로 우주로 내보낸 우리 발사체 누리호. 이어서 누리호가 궤도에 올려놓은 위성들과 교신 소식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누리호의 메인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발사 40여 분 만에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에서 신호가 확인됐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실용위성입니다. 위성은 발사 초기에 주기적으로 비컨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 신호는 위성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생존 신호로 볼 수 있죠. 이후 50분쯤 뒤에는 대전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인공위성연구소는 이후에도 위성과 지상국과의 모두 7차례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고도 550km에 무사히 안착해 원격 명령을 포함한 쌍방향 교신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영상 레이더 안테나를 펼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10시 40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안테나를 전개한 이후 위성의 원격 검침 정보와 송수신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 전력 생성 기능과 센서까지 모든 장비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향후 3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서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준비를 수행하고 이후 본격적인 정상 임무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앞으로 2년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영상 레이더를 달고 하루에 지구 15바퀴씩 돌면서 지표면을 관측하게 됩니다. 빛과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궂은 날씨에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고 최대 해상도는 5m, 관측폭은 40km에 달합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와 함께 또 한 번 주목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개발 속도인데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개발 기간이 소요됐고 비용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년 만에 성공을 했으니 놀랄 수밖에 없겠죠. 또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이었다는 점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위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땅에서 발사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을 확보한 순간 경제적 가치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원래 누리호에 실리지 않을 위성이었습니다. 러시아 위성 발사체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일정의 차질이 생겼고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우리 누리호에 실리게 됐죠. 보통 이 정도의 위성을 외국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경우 300억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난해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의 경우에도 기술 개발에 약 3,385억 원이 투입됐고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만 해도 28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제작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15분의 1에 불과했고 또 누리호로 발사했기에 러시아에 들어갈 관련 비용도 절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 국가에서 거절하거나 우리나라가 원하는 시기에 발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누리호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싣고 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우리가 외국 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실어서 쏴줄 수 있는 상업적인 활용이 시장으로 진입했다는 의미에서 이번 누리호 발사의 성공은 우리 우주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세 차례 더 발사하며 성능을 고도화하고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세 번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성능을 고도화하면서 K-발사체에 대한 신뢰도가 더해지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나갈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